산골 노부부 시 조혜수 낭송 발영해 허리 굽은 염소 부부가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며 잠들었던 개구리도 깨어 손뼉을 쳐준다. 한때는 눈보라 속에서 시린 손발로 구운 고구마가 배고파 칭얼대던 자식들의 배 채우는 흰쌀밥을 대신했었다. 뼛속까지 아렸던 험난한 시간 돌고 돌아서 정착한 마음의 고향엔 산새들이 반기고 바람이 마음을 씻어준다. 인생의 계절 끝머리에 주름졌던 마음 다림질하며 초막에 내려앉은 햇살이 그저 감사하다.